루터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매우 점진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하루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관습, 그리고 신앙이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때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513년까지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난 1516년에 가서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면에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를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회개를 통한 죄 용서 개념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516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믿는 이들에게 전가돼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차 루터는 구원이 인간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점차 확신했습니다. 죄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존재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때문에 결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루터가 1505년 7월 17일 22살의 나이로 에르프루트의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는 가장 밑바닥 일이라고 할수 있는 일반적인 청소 업무를 맡았습니다. 루터가 수도원 서약을 한 것은 1506년 7월과 8월이었고, 그는 9월 19일 차부제에 오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려는 이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교구장인 요한 폰 스타우비치가 듣고, 이 루터를 불러서 루터에게 속사학위에 걸맞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루터는 평범한 수도사가 아니었고, 그의 새로운 임무는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스타우비치는 감명을 그에게서 받았고, 그때부터 그를 계속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루터는 학문적, 영적 조언자로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제가 된 루터에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야 할큰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스타우비치에 의한 루터 자신의 영혼의 양육은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1507년 2월 27일 부제로 안수를 받았고, 4월 3일 사제로 서품을 받고 에르프루트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루터가 첫 미사를 집전한 것은 1507년 5월 2일이었습니다. 루터는 몹시 두렵고 떨림 속에서 미사를 집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스타우비치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강의하라는 부탁을 받고, 새로 설립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508년 겨울 학기 동안 가르칩니다. 루터는 1508년에서 1509년
대부분의 시간을 비텐베르크에서 보냅니다. 1508년 강의 시작과 더불어서 루터는 슈타우비치로부터 신학 박사 학위를 준비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루터는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가르치는 일과 연구를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1509년 3월 3일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정표 중에 하나인 신학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1509년 10월 1일 루터는 비텐베르그에서 에르푸르트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피터 롬바르디의 문장론을 강의했습니다. 네 권의 책으로 구성된 롬바르트의 문장론은 최초의 조직 신학이었습니다. 1150년경에 쓰여진 이 책에는 다양한 출처, 성경, 성 어거스틴, 기타 교부들, 아퀴나스, 오캄, 이런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상호 간의 교리적 차이점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져서 후대 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의 장이 된 것입니다. 루터는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1년 조금 넘는 동안 에르푸르트에 머물렀습니다. 1510년 11월 루터는 로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루터와 동행한 다른 수도사 한 명과 함께 교황청에 청혼을 하기 위해서 3개월 기간 로마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로마에서 한 달을 루터는 보냅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것은 1511년 4월이었습니다. 로마로 여행을 한 것은 3개월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5개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의 모습을 보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 가졌던 교회와 교황직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교황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지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지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루터는 더 심각하게 이 교황의 문제를 깊이 고민합니다. 로마의 방문은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직접 그 현장의 모습을 목도한 루터는 로마의 실상, 교황청의 실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황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511년 4월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실상을 직접 보고 목도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로마에서 에르푸르트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1511년 4월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는 에르푸르트에서 비텐베르그로 전보됩니다. 1512년 5월 루터는 그곳에서 수도회의 젊은 회원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1512년 루터의 생애에서 너무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1512년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 성서학 주임 교수로 임명을 받았고 1512년 10월 19일 29살에 루터는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신학 교수의 책임자가 됩니다. 1512년 10월 19일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0월 22일 비텐베르그 대학 신학 교수의 수장이 된 루터는 1513년 8월 16일 시편 강의를 시작으로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루터는 1513년 8월 16일에서 1515년 4월까지 시편을 강의하고 1515년 5월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는 루터가 1516년 10월 27일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루터가 1517년 봄에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한 것을 고려할 때 갈라디아서 강의는 약 6개월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루터는 상당히 경건적이고 개혁적인 독일 신학을
1516년 12월에 출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1513년부터 1517년까지 4년 동안 루터가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차례로 강의하면서 그리고 독일 신학을 깊이 고찰하면서 또한 어거스틴과 교부들의 작품을 깊이 연구하면서 루터는 진리의 눈을 서서히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모세의 생애나 바울의 생애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1513년부터 1517년까지 4년 동안은 루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기간이고 루터는 이 기간 동안에 그저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 철야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루터는 어거스틴의 바울에 대한 성경 주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기간에 연구합니다. 루터는 어거스틴을 포함한 초대 교부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연구와 교부 연구, 특별히 어거스틴을 통해서 루터는 구원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매우 점진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하루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관습 그리고 신앙이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513년까지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난 1516년에 가서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면에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를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회개를 통한 죄 용서 개념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516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믿는 이들에게 전가돼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차 루터는 구원이 인간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점차 확신했습니다. 죄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존재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때문에 결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루터가 교리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5개 반박문에서 보듯이 연옥의 문제, 죄, 면죄부 문제, 회개 문제, 속례 문제, 그리고 교황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 이 루터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이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1507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처음으로 면죄부를 제안합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그것으로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사상이나 이론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나마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더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이 어떤 죄를 고백하고 통회해야 했지만 당시 사제들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루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가 처음 제기한 것은 면죄부 남용과 오용이었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현대적 의미의 완벽한 개혁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줄리우스 2세의 후임자 레오 10세 치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레오 10세는 더 많은 돈을 원했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에 매진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챙겨서 자신의 주머니도 채우고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도 지불한 것입니다. 레오 10세는 면죄부 판매뿐만 아니라 성직 매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성직 매매의 대표적인 사례가 엄청난 돈을 빌려서 당시 막강한 권세를 지닌 가장 큰 대국 교구였던 마인츠 대주교직을 산 마그네베르크 주교 알브레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소 16세가 되어야 할 이 캐논직을 14세에 올랐고 24세의 대주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알브레이트는 설교를 할 수 없었고 신학적인 소양도 없었고 교회 예전을 수행할지도 몰랐지만 돈을 주고 그 직을 산 것입니다. 교황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성직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대주교 전역에서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알브레이트는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1517년 1월에 존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테젤은 신학박사로 라이프치히에서 설교자로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이단자들을 위한 종교재판관으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면죄부 교회 돈이 떨어지는 이 짤랑소리가 울리는 순간 연옥에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테젤은 당시 민중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연옥의 고통에서 구원하고 싶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적격자였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서가 주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대체 이 면죄부를 누구에게 누가 보여줘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제들인지 심판날의 그리스도인지 진주문에 있는 베드로인지 아니면 지옥문의 사탄인지 말입니다. 루터는 이 교활한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지만 당시 대주교와 교황 레오 10세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와 문제점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센의 선제부의 프리드릭 와이즈는 심지어 테젤이 자신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지지자들이 루터와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루터가 교황이나 면죄부를 반대한 것이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반대한 것은 면죄부의 오용과 그리고 적절한 준비 없이 면죄부의 효능을 거짓으로 과대하는 그러면서도 민중을 속이는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볼 때 민중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미 1516년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루터는 또한 면죄부가 교회를 건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과 같은 본래의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교권자들과 판매자들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착복하고 또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면집 판매와 성직 매매를 둘러싼 교황과 교황청의 타락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는 당시 대부분의 독일과 중부 유럽의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권자였습니다. 1519년까지 황제가 막시밀리안 1세였다가 1520년 황제 카를 5세가 7명의 독일 선제후들에 의해서 새 황제로 선출이 됩니다. 7명의 독일 선제후 중에 한 명이 바로 작센의 선제후의 프리드릭 와이즈였던 것입니다. 이 카를 5세는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부 그리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신대륙의 땅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정말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루터와 종교개혁의 활동을 간섭하고 그리고 참 방해했던 것입니다. 황제는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 터키와의 전쟁을 준비하느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아주 바빴습니다. 이 점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호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